안녕하세요, 공주님들 PD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미바 이온 칼슘 파운데이션 더블 쿠션 RX23호. 그래 좀 커가지고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아니, 겟레디 미미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쿨타임이 찼다고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너무 무겁게는 안 하려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5년 정도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그랬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저번에 그 송이롱 PSR에도 그런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때 안 뚱뚱했어요, 여러분. 그냥 평균 체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화장은 공주님들이 레전드인 것 같다, 이때 겟레디 윗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화장법을 다시 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고데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롬앤 베르데나이즈 말린 망고 튤립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전학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아빠가 공무원이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시골 마을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저희도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학교에 다니는 거는 그 아파트 단지 애들밖에 없는 그런 진짜 경기도에 이제 막 개발이 되는 시골 그런 마을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 이걸 사용해서 핑크 색깔을 또 발라줄게요. 일단 저희 집이 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이거를 좀 바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방학쯤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먼저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이러니까 놀이터에 전화해서 놀러 나와라고 하면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만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었죠.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다 직급이 있으시고 되게 친하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 무리 없이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주동이 제가 교회에서 사귀었던 그 친구들이었던 거죠.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놀다가 학교를 가면 저를 괴롭히고 왕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뭐 그때 황제의 딸 이런 드라마가 유행을 했는데 중국 드라마가 그거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끼어들려고 하면은 다 입을 다물고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아니면은 그 사물함 쪽에 저를 몰아 세우고 놀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상처였던 거는 저랑 놀았던 친구들, 그것도 교회에서 만나서 굉장히 부모님들도 알고 지내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 초대하고 같이 구역예배를 보는 그런 사이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뮤드 리파이너미 펜슬 아이라이너. 이게 검정색으로 안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약간 브라운 계열로 화장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웜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약간 그런 시선이 있었어.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피해자 말만 듣지 말고 그런 가해자 말도 들어봐야 된다. 은따를 당한 애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시선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말에 실제로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뮤드 리파이너 펜슬 라이너 소프트 베이지를 이게 애교살을 제가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가드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바른 쪽 안 바른 쪽 2호 오트 베이지로 또 살살살 애교살 밑에 또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걸로 입꼬리 성형 입꼬리 성형을 이렇게. 얘는 삼각존, 얘는 윤도로 약간 눈매가 트여 보이면서
이게 색깔이 다 뭐 진한 컬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듯한 느낌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스킨푸드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사실 좀 그런 모멸스러운 일들이 계속 많았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다 같은 데다 보니까 애들이 노는 걸 맨날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옆집에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 뒷집에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 그 이 동 전체가 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었어. 그리고 어쩌다가 다른 전학 온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호기심을 가지거나 좀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뷰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히팅 뷰러거든요. 이거를 써주시면은 얘가 흰색으로 바뀌는데 속눈썹을 되게 잘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 근데 나 이거 얘기하면은 걔들이 나 알아볼까 좀 무서워. 저 그때 친구들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미음 지읒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학을 나보다 늦게 왔어. 저는 그 친구 왔을 때 굉장히 현타가 왔던 게 뭐냐면, 아 이거는 내가 은따를 당하고 있는 거는 내가 전학을 와서 그래. 여기 애들은 다 자기들끼리 이미 알고 너무 친한 애들이잖아. 내가 거기 섞여 들어가는 게 힘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전학을 왔는데 한 번에 학교 반 반장까지 하고 인싸인애가 전학을 온 거야. 근데 그 친구랑 너무 더 제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전학을 왔는데 저는 계속 혼자고, 그 친구는 전학 온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고,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뷰드 인스파이어 볼륨 컬링 마스카라. 어떤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되게 이쁘장하고, 걔도 이제 방학 때 전학을 와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밖에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 그래서 둘이 완전 단짝처럼 너무너무 잘 놀았어. 전 그때가 진짜 행복했거든요. 이제 슬슬 방학이 끝나면서 다가오는 개학이 오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를 가게 되면 제가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영이라는 친구도 알 수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너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 근데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계속 몇 년 동안 혼자였어. 근데 나는 사실 그 친구들은 필요 없고 그냥 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영이가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냐, 윤정이 너가 얼마나 괜찮은 친구인데 자기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나도 다른 애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너랑 너무 재밌게 놀았고 방학인데도 나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계속 우리 맨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친구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하겠어. 그 학교 가서 그 친구들 다 혼내주고 난 너랑만 친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나 너무 감동인 거야.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애를, 나 진짜 이렇게 고생한 그동안의 고생들 다 돌려받는구나. 아니 이게 겟레듐이 말하면서 썰 풀면서 하는 거를 사람들 재밌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썰 풀면 화장을 잘 못해.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는 성향이어서 그런지 일단 어쨌든 했고요. 불따구는 어퓨 과즙팡 머랭 불려서 맛있는 무화과래. 그리고 지영이가 불려갔던 것 같아. 그 교회에서 나랑 친하게 지냈던 애들. 애가 표정이 좀 안 좋고 집에 가는 동안에도 뭐 무슨 얘기 했어? 그러니까 아 뭐 걔네가 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거 다 안 믿고 그냥 너랑 친구 계속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또 안심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자꾸 지영이가 저랑 노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 지영이를 부르는 시간이 잦아지고, 지영이도 그 친구들이랑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 윤정아 미안한데 잠깐 나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어쨌든 제가 독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제 연인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뭐 넌 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랑도 당연히 놀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래도 나랑 같이 놀아주기만 해도 좋아 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입술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사복 여신.
지영이가 부르는 거예요. 잠깐 할 말이 있다고. 같은 칸에 들어갔죠, 화장실에. 얘가 저한테 처음으로 꺼낸 말이, 윤정아 나 이제 너랑 못 놀 것 같아. 제가 너무, 저 너무 슬펐거든요. 뮤드 글라세 립 틴트 위켄드. 이렇게 입술을 조금 이것만 바르면 너무 약간 매트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왜 내가 뭐 잘못한 거냐,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줘라 라고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대사를 했고, 그 친구는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내가 너랑 못 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구를 따돌리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한번 생기면 첫인상이 뭐 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사람 싫어지잖아 한번 싫어지면. 그래서 저도 무언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 상황들에서 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일들이 생겼겠죠. 그래, 너가 나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왜 자꾸 나의 친구들까지 다 뺏어가는 거지? 그러고서 지영이가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 편지 주고 도망치듯이 나가더라고. 근데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 편지를 갖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걸 써볼게요. 린멜 런던 스컬프팅 팔레트. 원래는 이렇게 막 되게 붓도 쓰고 하는데 그냥 오늘은 스펀지 하나로 다 조지겠습니다. 이걸로 쉐이딩을. 편지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너 되게 좋고 너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나도 사실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 친구들이 너랑 자기랑 내 애랑 놀 거면 너랑 놀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그 친구도 되게 착해요. 이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해도 좋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엄청 그냥 그 자리에서 진짜 오열했어. 너무 슬펐어요, 그런 상황이. 그리고 다시는 지영이한테 안 갔던 것 같아요. 저 때문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 날라 그러냐? 초등학교 때 있는데. 다정하게 편지를 써줬던 친구한테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뭔가 나 때문에 다시 눈치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애들한테 들킬까봐 굳이 화장실로 불러내서, 애들한테 또 이렇게 할까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편지로 쓴 거죠. 그런 말을 길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어쨌든 나랑 놀지 않는다는 걸 그 친구들한테 증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거지. 그게 진짜 제일 강렬했던 기억이에요. 하나뿐인 친구를 뺏긴 날. 아, 너무 우울한 얘기죠. 어떡해? 분위기가 완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해. 왜냐면 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잖아. 우리 엄마는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친구가 없게 만들었던 그 아이의 엄마랑 되게 친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사과했던 것 같아. 막 울면서 무릎 꿇고 엄마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애를 몇 년 동안 괴롭히냐, 그렇게 막 한참 소동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마 엄마. 그때 이미 체념을 한 거죠, 저는. 바뀔 게 없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애들이 사과를 하고 뭐 나한테 뭐 무릎 꿇고 해서 엄마가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한들, 학교에서 다시 저랑 놀아줄 일은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 앞에 우울했던 얘기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라고 할까봐, 어쨌든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풀어낸 거고,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뮤드 드리미 글리터 화이트 글로리. 이제 여기다가 반짝반짝을 얹어주겠습니다. 운 게 아닌데 약간 촉촉스 메이크업 그런 느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따돌림을 당한 거죠. 그러고 이제 이사를 간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약간 시원섭섭했나봐. 그래서 되게 그날따라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가냐 아마 물어봐서 막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라남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 광주로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비웃었던 것 같아. 아 지방으로 가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권, 우리는 서울. 그 거기 이제 네가 내려가는 곳은 시골. 그래서 그때도 저 ENTP라서였고 약간 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지방 아니야. 여기보다 훨씬 대도시야 라고 말했던 것 같아. 기가 안 죽었어. 오늘은 사실은 친구 생일 파티. 초등학교 때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 자 이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광주 친구들은 뭐 편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저의 그냥 장난기 많은 성격을 그 친구들 좋아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친구들이랑 잘 지냈고 엄청 많았어.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정말 제가 진짜 애정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반배초고사를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구열이 좀 강했어. 그래서 저도 내 친구랑 놀고 싶잖아. 그래서 친구가 푸는 문제집을 같이 풀었어. 같이 풀고 친구가 반배치고서 열심히 준비한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친구랑 같이 공부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 막 열심히 하고 전교 1등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500명인가? 600명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서 대표로 입학식 선서도 하고 공동 전교 1등이었는데 그것도 웃겨. 공동으로 그래서 친구를 나란히 서서 이제 하게 됐죠. 그때 기점으로 인생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 삶을 포기하거나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밝은 순간들은 또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보는 친구들 중에 왕따를 당한다거나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왕따를 굳이 당하지 않더라도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시간에 나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하거나 기죽어 있지 말고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개발한다든지. 어렸을 때는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댕댕이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배신을 많이 겪고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말은 안 하지만 진짜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했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어쨌든 되게 방어적인, 방어기제라고 하죠. 굉장히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막 인싸일 수 없어 나는. 막 슈퍼 인싸고 친구들 너무 좋고 막 모든 애들이랑 잘 어울려서 놀고 이런 성격은 아직도 여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상처가 지금 우는 거 봤죠.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어디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나 봐. 또 어떻게 보면 이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주류에 가까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자신이 없고 좀 이렇게 상처받고 좀 소외받아서 아픔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개설한 거라고 봐도 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용기를 너무 주고 싶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고 싶었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여뒀습니다. 이제 머리를 좀 해보고 옷을 조금 입어볼게요. 제가 겟레디미 할 때 어쨌든 패션 유튜버니까 뷰티보다는 또 옷이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고데기를 해줄 건데 영상에서 저한테 요즘 머리 어떻게 하냐고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도 똥손이라서 이걸 써요. 보다나 고데기. 이걸로 물결펌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는 법을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섹션만 잘 나눠주면 돼요. 꽝 집어주고 모은 다음에 집기만 하면 바로 됩니다. 이렇게 잡으면 물결펌이 바로 완성이 되죠. 이렇게 이걸로 그냥 네 번만 집어주면 돼요. 지금 제 머리 길이에서는 근데 좀 오래 걸려. 머리숱이 많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 다들 겟레디미 하면서 어떻게 화장을 잘하는 거야. 진짜 못하겠어. 또 이렇게 그렇게 천천히 해주면 돼요. 이거 할 때 요령은 열받지 않기 그리고 조바심 내지 않기.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또 상처받는 댓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볼지 모르겠어.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전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잘. 아직 권선징악이 있다고 믿고 싶고요. 이걸 보는 친구들이 꼭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들도 불행하길 바라진 않아요.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긴 하다.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어디서 정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쟤 진짜 용됐다. 그 친구들 연락을 하지 않지만. 짠! 이렇게 완성을 다 해봤고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화이트라 이렇게 달마시안 가방이랑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 완전 빨개졌어. 장계지 생일 선물. 어, 너무 예쁘다. 예지야. 오랜만에 만난 희재와 다솔이. 초면이라니. 아, 맞네. 그러네. 아, 맞네, 맞네. 와줘서 고맙고 오늘만큼 재밌게 놀고 가느라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아까 뭐가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혜지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 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꼭 길이 있으니 지금 어려운 일들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